오늘은 베개네요. 제 베개인데 오래돼서 이렇게 빵꾸 났어요. 그리고 누래지고 이제 버려야죠. 빨아도 되는데 빨으면 하얘지긴 한데 이제 구멍이 났으니까 버려야겠죠. 그래서 이제 샀어요. 별걸 다 저거죠. 두개 해서 10,000원? 되게 싸게 샀죠. 그래서 싼 것만 골랐어요. 요즘에 돈이 좀 궁하더라고요. 그래서 연구를 많이 해서 이제 싼게 있나 해서 샀죠. 마치 저희 어머니가 만든 거랑 비슷해요, 느낌이. 이렇게 됐고 색깔이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네요. 그리고 이렇게 망이 있네요. 이렇게 망이 있고 그래요. 망이 있어야 되나 봐요. 업그레이드 해볼게요. 예전 거 빼서 이제 여기다 넣어 봐야 되는 거죠. 새 걸로 이제 이사하는 거죠. 이게 40에 60이에요. 사이즈가 있더라고요. 그 다행히 이제 규격이 그 맞는 규격이 있어서 그냥 안 들어가려고 그래. 그래서 좀 비계가 좀큰것 같으네요. 씨. 오케이. 좀 비계 이게 굉장히 얇네요. 그리고 약간 걱정이 돼요. 저거는 이제 도톰에서 드렸는데 뭐 뒤에라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앞에는 도톰한가? 아무튼 뒤에는 굉장히 얇네요. 이렇게 해서 앞뒤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완성. 그래서 한몇년된 비계 껍데기를 바꿨네요. 그래서 어디에서 구매한다고 했죠? 항상 아래에다가 이제 놓는다고 했죠? 근데 계속 물어보세요. 영상을 안 보는 거야. 그냥 영상을 그냥 그냥 넘기게 하시는 거죠. 끝까지 보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얘기하는데 색깔이 조금 더 이렇게 예뻤으면 좋겠는데 컴퓨터로 보는 거랑 확실히 틀리네요. 좀 칙칙하네요, 색깔이. 그래서 여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겉에는 어디갔어? 여기는 이제 머리가 닿는 부분은 조금 처리한 것 같고 이렇게 처리하고 이제 솜 같은 거 넣었나? 솜은 안 넣은 것 같은데 그냥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됐어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런 거 해봤네요. 그렇죠?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